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일본 잔움 회사의 소형 미신이에요. 잔움 회사의 CL595라는 이런 기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내부에 이제 컨트롤 메커니즘 블록이라고 하는 기어 박스 부분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잘 하지 못했던 이런 기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히가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일본 분이신 것 같아요. 일본 내수용 제품입니다. 대만 생산품 제품이에요. 모델은 664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본말로. 요 기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느질 패턴 다이아를 맞춰가면서 전후진 디지털 재봉틀, 컴퓨터 재봉틀들이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수리를 보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직접 수리하시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부 뜯어서 기계 손상이 많아요. 그런 기계들이 계속 도착되는데 저도 난감합니다. 어느 부분을 손을 댔는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북토리에 북실을 감는 모양이죠. 이렇게 우측으로 돌려서 밀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밀어주고 요 버튼을 눌러주면 요 부분만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스톱하고 한번더 누르고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실을 감았으면 요걸 이제 북집이라 그래요. 아, 요건 북토리라 그래요. 버빈이라 그래요. 요 북집 속에 요 방향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손으로 꼭 눌러서 틈새로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은 덮개를 두번 끼워주고 커버 부분 내부에 실이 많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기계가 굉장히 뻑뻑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전체 분해를 해서 조정을 한 결과 기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 보다. 요거는 이제 실이라고 가정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꼭 제가 이제 수리 끝나면은 이렇게 실을 한 번씩 끼워서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실 끼우는 걸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 재봉틀은 실을 잘못 끼워도 기계 손상이 가요. 이런 수평 가마 재봉틀. 1번, 2번 써있자 3번. 요건 실체기가 위로 쏙 올라와서 끼우기 좋네요. 3번. 이렇게 해주고. 일본 내수용이라서 이런 자동 실 끼기 장치가, 국내에서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끼우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고장이라도 난다던가 하면은 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교체해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을 감아서 북집에 넣고 그 다음에 위실을 끼운 이 상태까지 됐죠. 옷감을 넣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속도 조절기에요. 스피드 컨트롤, 속도. 자, 버튼을 누르면 박음질이 돼야 되죠. 너무 빨리는 하지 마세요. 이 소형 재봉틀이니까 빨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 뒤로 정상 작동하고 스톱하고. 오버록 스티치로 이제 박음질이 되는 걸또 봐야 되고. 세발뜨기 바느질. 요거는 한식 중간쯤에 놓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빔 바느질이라 그러죠? 옷감을 누벼둘 때. 지그재그 바느질.
예,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로 보내주는 히가시님이 보내주신 일본 자노메사의 제품 CL595라는 제품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을 모두 해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